안녕하세요, 유튜브 홀릿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상위 랭커분들과 함께했던 브롤볼 경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팀 랭커분들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제가 캐리를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과금 여러분들도 500점 이상대 구간에서 충분히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중에는 제가 정말 평소에 애청하는 유명 크리에이터이신 테드님과 미얼굴 윤겔라님과도 운 좋게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생긴 리플레이 기능 덕분에 영상을 찍어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상대방은 전부 만렙에 스타파워까지 다 있었고요. 저희 팀은 제가 6레벨이었기 때문에 약간 민폐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엘프리모를 플레이하고 계신 화즈님의 슈퍼플레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면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화면 보시면 저희 팀 엘프리모가 상대팀 프랭크에게 공을 차줍니다. 상대방 프랭크는 공을 계속 주우면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바보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죠. 그 사이에 저희 팀 엘프리모가 궁으로 들어가서 프랭크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로 인해 공을 찰 때 일반 공격 하나를 소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공을 주고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공격 개수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저는 궁이 있는 엘프리모에게 공을 패스를 했고 바로 타워를 설치를 하죠. 저희 팀 엘프리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궁극기를 써서 상대방 골대까지 진입해서 골을 넣습니다. 엘프리모의 이런 드리블 콤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여기서 프랭크의 공을 두 명이 맞아버렸죠? 그랬더니 엘프리모는 바로 공을 저희 팀 골대에서 최대한 먼 쪽으로 차버리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공격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공격을 잘 막아내나 싶었지만 저희가 코너에 몰리면서 한 골을 허용하게 되었네요. 1대1 동점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 이번에도 저희가 프랭크의 공을 두 명이 맞았네요. 그렇지만 제가 빠르게 공을 회수해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켜내죠. 여기 잘 봐주세요. 엘프리모가 압박해오니 공을 벽에 튕겼다가 반대쪽 팀원에게 바로 패스해주죠? 네, 뽀록입니다. 여기서도 엘프리모님이 일반 공격 후 궁극기 콤보를 사용하면서 골을 넣는데 성공했네요.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제가 먹었지만 사실상 엘프리모님이 캐리한 경기죠. 두 번째 경기도 화즈님의 슈팅 실력이 돋보였던 경기인데요. 우선 서로 힘싸움을 하다가 한 명을 잡았죠. 엘프리모님이 저 박스까지 궁으로 깨려고 했는데 살짝 빗나갔네요. 그래도 체력 믿고 밀고 들어가면서 프랭크 무시하고 골을 넣었죠. 여기서는 제가 얻어맞으면서 공을 가져왔고 니타를 잡은 엘프리모님에게 바로 패스를 해줬더니 골로 바로 이어졌죠. 이렇게 센스있는 패스 플레이로 빠르게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시로 플레이를 하고요.
브롤볼 맵의 특성상 공을 잡기 위해 상대팀이 뭉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제시의 3쿠션 공격을 넣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힘싸움에서 밀리면서 위기가 왔지만 저희 팀 브룩님이 코너에 공을 넣고 잘 지켜주고 계시죠? 이렇게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다시 역공을 갑니다. 브룩님이 궁으로 센스있게 박스들을 다 부셔주셨죠? 그리고 에프리모가 진입하는데 상대팀이 잘 막았죠? 방금 보셨나요? 저 사이로 홈골 넣으시는 콰즈님의 센스 대단합니다. 서로 견제하다가 프랭크의 궁 다 피했죠? 싸움에서 비슷비슷하게 싸우고 제가 공을 몰고 가는데 제시로는 무리가 있죠. 들어가기 여기서 제가 브룩님에게 진작 패스를 했으면 브룩님이 공으로 슈팅을 했을 텐데 욕심부리다 망했죠. 다시 힘싸움 하다가 공 피했고 프랭크의 스루패스 지렸죠? 근데 저희가 잘 막았고 다시 역공을 갑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테드님과 윤겔라님과의 경기 시작합니다. 서로 팽팽하게 힘싸움하고 있는데요. 상대팀의 간격이 벌어진 사이에 엘프리모님이 대지를 가르고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팀이 1대0으로 리드하는 상황이네요. 힘싸움을 해주다가 겔라님을 커트했죠. 저희가 찬스를 잡았는데 좋은 수비로 쉽게 막혔네요. 저희가 둘이 남았는데 피가 없는 상황에서 좀 아슬한 상황이죠. 저희 팀 엘프리모님이 잘 버텨주셨고 상대팀 제시가 보였기 때문에 예측샷을 통해서 쉘리까지 잡아내는 모습이죠. 다시 대치 상태가 되었는데 타워를 깨주고 까다로운 위치에 제 타워를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잘 부셔주셨고 이때 엘프리모님이 밀고 들어가면서 이게 골로 들어가죠. 이번 경기는 저희가 이겼지만 저번에 하이스트에서 테드님과 겔라님을 똑같이 만났었는데 그때는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가 뭐 맨날 이긴다는 게 아니니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 쇼다운에서의 말도 안 되는 티밍 영상 보너스로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이너가 저쪽에 3명이 있는데 얘네가 아예 처음부터 티밍을 해가지고 폭탄을 던져대더라고요. 일단 저는 불로 플레이를 했는데 부시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긴 했죠. 지금 부시 안에 쉘리가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플레이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이너들이 엄청 폭탄을 던져대죠. 셸리가 폭탄만 맞다 개피가 됐는데 제가 주워 먹었죠. 다들 존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시 안에는 저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말도 안 되는 티밍 때문에 다이너들이 지금 레온이 쿨트를 커트했죠. 상자를 하나 먹었는데 엄청 맞았네요. 레온이 마지막 대리까지 잡았죠. 이게 존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존버 하다 보면 이제 파워가 딸리기 때문에 저렇게 잡히는 상황이 나오죠. 레온 마무리 해주고, 이제 3대1이 되었죠. 제가 티밍 박살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궁으로 밀고 들어갔지만 죽을 뻔했죠. 피해주면서 피 좀 채우고, 붓기만 하면 쟤네가 와해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썰어줍니다. 살짝 피했다가 나머지도 마무리. 통쾌하죠. 오늘 이렇게 테드님, 겔라님과의 플레이 영상을 포함한 여러 경기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플레이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